주차 가는 시간 찍었어? 주차 가는 시간. 오빠, 메뉴판을 찍어야지. 소고기찌개. 나는 소고기찌개 먹으러 오거든? 오빠,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됐네. 크리스마스. 뭔 소리인가 했어. 초록색이었네.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새로. 요즘 제주도에 사람이 진짜 없어. 주말에도 중문 이런데 가면 사람이 진짜 없다. 여기는 진짜 관광객들이 아무도 모르고. 진짜 지역 주민들만 오는 데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걸? 이 식당? 메인이 어쨌든 저거 밀면인가 봐. 냉면? 다 소고기찌개 먹어. 1954년에 생긴 식당입니다. 무려 70년. 70주년 파티해야 돼요. 누가 파티해야 돼요? 제주시에도 생겼어요? 네. 일중 부문에. 얼마나 됐어요? 네?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원래 좀... 아, 그 전부터 한 5-6년 되죠? 소고기찌개입니다. 진짜 뭔가 심플하지? 이거 말아먹는 거야? 말아먹는 거야. 우리가 이걸 먹으려면 어제 술을 더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그랬으면 오늘 푹 들어갈 텐데. 나 그걸 왜 먹는 건지 아는 건데. 밥을 말아서.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네. 처음 먹을 때보다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소고기 묵국 빨간 색깔 버전인가? 그런 느낌인가? 원래 이름은 소고기 찌개인데 아, 그거 맞아. 약간 소고기 묵국의 빨간 버전이야. 진짜 좋아하는 맛이다. 진짜? 맛있어. 나는 이게 맛있어. 나 여기 두부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아. 이게 통째로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맘에 들어. 그리고 고기도 엄청 큼직큼직. 모든 재료가 다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약간 소고기 묵국. 근데 빨간 버전. 소고기 묵국 느낌? 이런 느낌. 원래 이렇게 국밥 먹을 때 밥을 바로 마는구나. 나 건더기 다 먹고 국물만 남았을 때 안 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 나는 그냥 바로 밥 말아. 나도 말았지.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도 말아서. 왠지 바로 먹어서 먹으면 건더기를 못 먹어. 왜? 모르겠어. 아, 나는 밥이 만지 오래돼서 끝판 쪽에 있는 밥 있죠. 국물에 쩔어서 약간 뭉개지려고 하는 거. 그걸 좋아해. 그래서 말아놓고 건더기 먹고 밥 먹고. 나 그 부분을 안 먹는다? 진짜 이것도 반대야. 나 안 가자. 안 그런다. 오이장. 오이장. 맛있어. 아, 근데 오슬프는 맛집 소개시켜도 진짜 너무 많아. 이걸 근데 다 먹어볼 수도 없고. 우리는 맛집 컨텐츠는 못하겠다. 맛이 표현을 못하네. 그냥 맛있어. 맛있어. 야, 나 이거 없는데 혼자 해야 돼. 이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뜬 거 봐. 다 먹음. 잘 먹었습니다. 이제 5일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저는 여기 참기름, 들기름 살 때 꼭 5일장에 오고 야채들 살 때 마트보다 확실히 싸요. 그리고 참기름은 확실히 질이 좋아요. 엄청 고소해. 마트에 사 먹는 거랑은 틀려. 하지만 오늘은 기름과 야채가 필요 없으므로 우리는 먹으러 갑니다. 1일 6일, 끝에가 1일 6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5일장입니다. 모슬포 5일장. 여기서 옷도 사고 장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여기는
모럴리아라고 불러요. 우리 가족들은. 모슬포의 갤러리아, 모럴리아. 저희 가족의 모럴리아를 소개합니다. 일단 잠깐만, 강냉이 먼저 살까? 강냉이 나가는 길에 살까? 호떡 먼저 먹을래? 그래. 가자. 알레를 살까? 몸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름이 많네요. 네. 갖고 왔어요. 명절 대목. 아, 온 김에 살까 그냥? 하고 가세요. 네, 그래야겠다. 참기름 하나랑 저 다시마. 다시마 하나에, 아니 세 개에 5,000원이죠. 그렇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거 카메라 찍어요? 우리 제 거 유튜브. 아, 유튜브예요? 유튜브 하세요? 보세요? 유튜브 봐요. 어? 제 거 네. 구독해주세요. 아, 네. 저 하는 거 모르실 것 같구나. 모르지. 뭘로 치면 나와요? 박한별 하나. 박한별 하나? 아, 있다. 구독. 아, 이렇게 하는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아, 예,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살 거 없다 그랬는데 또 샀어. 강냉이집 여긴데? 여기 맞나? 여기다. 안녕하세요. 껍질 없는 강냉이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오빠 계속 살 게 보인다. 어떡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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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일단 생선, 고등어랑 갈치를 여기 살짝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여기 사서 서울로 보내줘, 택배. 아, 진짜로? 그러니까 선물도 여기서 사서 그냥 보내고. 서울 살짝 꼬맹이 많이 바꿨다. 네. 꼬맹이 많이 바꿨다. 저번에 이모 올 때 밖에 봤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여기 호떡이 맛있어. 지숙이네 호떡. 여기는 돈을 주고받지 않아. 알아서 바구니에 자기가. 여섯 개 너무 많고 세 개만 살까 그러면? 아니야, 나 반 나눠 먹자. 아니 뭘 나눠 먹어. 나게. 안녕하세요. 진짜 따뜻하겠다. 비모, 비모. 너무 맛있어. 밤도 팠는데 지금 시기가 아닌가 보다. 밤을 다 까지. 아. 별의별 걸 다 다 파는 올장입니다. 지금 대중과 참고 있어. 아, 진짜? 너무 느낌 있지 않아? 사복 김치는 느껴져 쫄깃쫄깃. 잠옷이 그렇게 많은데 잠옷을 계속 보는 보면 정신 차리라고. 정말 이사 와서 2년 동안 진짜 미치도록 샀다. 오일장에서 옷이랑 정말 잠옷이랑 검동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 멘트하고 들어왔는데, 그치?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거리인 수혜기에 가고 있습니다. 수혜기가 제주도 말로 돌고래라는 사람도 있고 아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찾아봤는데 또 따는 건데 아 오늘 돌고래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돌고래 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어서 오면 10번 중에 8번 왔어. 몰라 난 자주 오니까 오빠 데리고 왔었을 수도 있지. 엄마 그때 만나. 오늘 1월 날씨 맞냐고. 오늘 며칠이야? 1월 31일. 날씨가 16도예요. 제주도는 이렇게 한 번씩 사람을 이렇게 막 설레게 한다니까. 아 돌고래 날씨가. 보고 싶은데. 돌고래 볼 수도 있어. 요 해변가 따라서 수혜기에서 해변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그 길에 돌고래 포인트입니다. 돌고래 엄청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커피를 한잔 하고 조금 걸어볼까? 여기 간판 바꾸셨다.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여기서 앉아서 있으면 돌고래를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돌고래 그림을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메뉴가 있어. 그거 먹었지? 다 사야 돼, 다. 스틱? 이제 기다리는 동안 잠깐 보자는 거지. 예쁜 카페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돌고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나 봐요. 여기는 바다를 보면서 걷고 싶을 때 걷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고 싶어 가지고. 날씨는 진짜 좋다. 그렇죠? 뭐가 비가 온다는 거야, 이 날씨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날씨 요정이 날씨 요정이 또 그냥. 이거 유튜브 촬영한다고 또 이렇게 해 주네. 이게 딱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를 오고 싶은 딱 이유 중에 하나의 그림 아니야? 진 날씨에 바다를 보며 그런 산책하는 여기 혼자 음악 들으면서 걸으면 진짜 힐링돼요. 그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걷다가 이 방파제 있는데 있죠. 앉아가지고 그냥 멍때리면서 바다를 봅니다. 돌고래 투어도 있어요. 아직 해보진 못했습니다. 내가 바다 멍때리는데 자리 한번 가볼래? 가봅시다.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이사 와서 여기 맨날 걷고 멍때리면서 아 언젠가 이거 진짜 되게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맨날 했었거든. 그때 내가 유튜브 할 생각은 1도 없고 사진으로만 찍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공유하지 했는데 진짜 결국에 내가 공유를 하네. 그렇지. 많이 왔다는 거잖아 여기를 혼자서. 많이 왔지. 혼자서도 오고 뭐 친구들이랑도 오고.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이게 그거래요. 빵을 만들고 남은 페토리 그걸로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라고. 너무 맛있어요. 조금. 이거 말고 조금 있어. 안 보일 것 같아. 예쁘다 이렇게. 인스타 사진을 건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다 담길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바람의 온도와 느낌과 이런 것들은 화면에 담기지가 않잖아. 온도도 좋고 바람도 적당히 많이 안 부는 날 여기 수혜기 앞에 해변가로 걸어서 방파제에 있는 곳까지 와서 한번 느낌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너무 좋아요. 아 대박! 돌고래! 왔다. 오늘도 본다 돌고래들! 열마리가 뭐 훨씬 많지. 가족들 이동 중이야 지금. 길 또 오네. 네, 제주도에서 돌고래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해 지금. 엄청 길어 그리고. 우와 튀어 올랐는데. 아 못 찍었다. 아 돌고래랑 같이 수영하고 싶다. 멀리까지 있다 오빠. 멀리에 담기지가 않아요. 아 바닷속에서 돌고래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치.
아, 오늘 봤다. 그래도 야, 이거 순간적으로 놓칠 뻔했는데. 대박이다. 얼굴에 봤습니다. 맨날 이렇게 자주 봐도 봐도 네, 신기하고 네. 좋아. 봤으니까 가자. 육지 사람 돌고래 본 거 축하. 네. 이곳은 어저께 왔던 홍성방 바로 옆에 있는 글라글라 하와이 가는 식당입니다. 이것도 모슬포. 모슬포의 맛집이 정말 많죠? 봅시다. 여기 사실 맥주 마시러 오는 곳인데 오늘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와이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애 둘, 네. 어른 넷. 어른 넷. 애기 둘. 하와이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 버거 네. 뭐가 맛있어요? 버거 지금 한치 주문하셨으니까 맞춤이요. 그냥 딱 새우회 있어요? 새우는 없어요. 해물찜밖에 없어요. 아준아 뭐 마실 거 뭐 시켜줘? 아니요. 아준아 이거 봐봐. 글씨 봐. 이거 레모네이드? 응. 꿀떡 다 튕기고 소주가 이렇게 나와. 저거 봐. 친구야, 잠깐만. 오빠 이거 봐봐. 소주가 이게, 여기다가 나와. 이게 뭐야? 장승인데? 키위 주스, 레모네이드. 자, 레모네이드는 아주니까. 되게 짙지? 은갈치는 머리뺀 뼈는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머리만. 우와, 용 같아, 용. 나초로 갈게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머리가 같이 먹는 건지 아닌지. 맞아, 갈치야. 갈치가 똘똘똘. 주문하신 한치앤칩스고요. 나초. 잘 먹겠습니다. 언니가 왜 좋아해? 이거랑 이거 좋아해? 네, 좋아해.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맛있대. 아니야, 그 뼈도 먹어도 된다 그랬어, 이거. 아, 이거 먹어도 된대? 어, 그거 먹어도 된대. 원래 갈치 뼈 튀겨 먹잖아. 어, 이거 머리 빼고 튀겨 먹으라고 했어. 오빠 먼저 먹어봐. 잘라줘. 손으로. 친구를 어떻게? 낚시하겠어. 얘가 날 아니. 너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그냥 갈치가 왜 이렇게 준비가 됐어? 원래 이렇게 됐어? 머리는 어떻게? 야, 톡하면 풀어줘. 먼저 먹어. 많이지 많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저거. 어, 저거 먹어. 되게 웃겨.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아니, 지금 하이가 아무것도 안 찍고? 쪽두루 맛이.